안녕하세요. 지방남자 엄준입니다. 지금 몸무게는 79.2kg입니다. 네. 운동 2일차고요. 운동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확대가 돼 있어? 자, 이걸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뭐, 무슨 운동할 때뭐 분할 운동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 운동 이틀 차는 일단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가볍게 또 발굽펴기 진행할게요. 제 얼굴이 왜안 보일까요? 보이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사실 이게 지금 이상한 게 뭐냐면 벌써 0.9kg가 빠질 수 있나요? 근데 원래 제가 1일 1식하긴 해요. 하루에 한끼 먹고 그 다음에 뭐 활동량은 생각보다 많은데 따로 군것질하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 하루에 0.9kg? 그러면 10일만 해도 10kg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일 또 재보면 알겠지만, 몸무게가 한 500g씩 뭐 만약에 빠진다 하루에. 그게 말이 안 되거든. 이래서 죽어요. 죽는데, 왜 빠지죠? 왜 빠지죠? 일단은, 또 근데 주말에 또 먹으면 또 찌겠죠. 아, 그러면 또이네요. 예. 일단, 또 똑같은 자세로 한번 더, 한 세트 더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와, 너무 힘듭니다. 예. 오늘 이 카메라 배율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제가 이렇게 쪼그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고 있냐고요? 이 카메라 뒤에다 거울을 설치했어요. 거울을 설치하게 되면 제가 여기 딱 얼굴 여기까지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따라? 왜 이틀 차니까? 힘들 수 있어요. 힘든 게 다행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일단 살을 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칙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변칙성을 좀 줘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볍게 처음에 가슴을 풀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웨이브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잘 보이나 모르겠다. 웨이브 한번 가겠습니다. 일단 10개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등 운동. 예, 저거 보이죠? 등 운동을 하는 건데 제가 곧한 다음 달에 또 필라테스를 하러 가요. 근데 필라테스 선생님께서 강사 선생님 쌤이 얘기한 게 너무 유연하지 않대요. 무슨 뭐 다리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뭐 제껴야 되는 동작인데 다리가 벌어져야 이걸 제끼죠. 근데 이 다리를 벌리려면 그래서 틈틈이 지금 이 다리 벌리는 걸 해줘야 돼요. 옛날에 이게 쫙쫙 찢어졌는데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스트레칭을 안 해서 여기가 다 굳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웨이브 하면서도 이제 이 다리를 좀 이렇게 찧어주는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유연하게 할수 있는 이것도 뱃살이 막 없으면 이렇게 뭔가 될것 같거든요. 근데 뱃살이 있어서 안 되네요. 또 한번 가겠습니다. 웨이브 하나 둘, 근데 이거 영상 보면 사람들이, 야, 저 아침에 저거 운동해가지고 뭐 운동이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20분도 안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거 운동 되냐 안 되냐? 돼요.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만 해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솔직히 좀 20대 초반에는 근육질 몸에다가 막 식스팩 있어야 되고 막 팔도 두꺼워야 되고 막 그런 걸 좀 중시했거든요. 막 이 팔도 막 이렇게 딱 쫙쫙 갈라져야 되고. 근데 이제 뭐 제가 30 딱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냥 몸매가 뭐 너무 출렁거리진 않고 그냥 저렇게 단단해 보이는 뭐 그것만 저는 좀 중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런닝을 너무 안 하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는 한번 이렇게 뭐 5분 10분 이제 런닝 하는 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또 무시하지 마요. 5분 10분? 평소에 5분 10분 달려보시기나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달려보시고 얘기해서 달려. 힘들어요. 5분 10분? 그러니까 달리는 것도 힘든데 그 달린다고 해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려 하면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일단 밖에 나가려 하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또 씻어야 돼요. 씻고 그 다음 옷을 또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밖에 나가는데 또 허름한 옷에서 씻지도 않고 나가겠어요. 지금이야 저는 집이니까 그냥 이런 어제랑 다른 빨간 티입니다. 이런 빨간 티를 입고 운동할 수 있는 거. 근데 어떻게 외출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나가겠냐고요. 뭐 여기 멍이 들어있네. 아 갑자기 확 힘들다. 몇 분 정도 했을까요 운동? 보자. 6분? 7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7분 지나고 있을 동안 이거라도 해야겠다. 이건 뭐냐? 복근. 와 이거? 또 지금 당신들 웃고 있을 수 있어. 아 네. 웃는 사람이 조회수 보니까 20명밖에 없어. 맨날 보던 사람만 봐요. 이 영상은 두 번 본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명 보는데 이거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웃음 포인트도 아니고 이거 진짜 힘들어요. 해보시면 이거 이거 엉덩이 떴어요 지금. 굉장히 힘든 운동입니다. 코어, 복근. 왜 이걸 왜 지금 하고 있냐? 곧 있으면 저는 필라테스 관련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복근 힘이 딸려요. 자 하나 둘 셋. 이거보다는 이게 더 힘들어요. 다리를 뻗게 되면 이제 그 우리가 그 면적 대비 부피라고 하죠.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죠. 이제 밀도가 한쪽 돼 있으면서 작은 것들은 이제 들기 쉽더라고요. 근데 5kg도 이게 면적이 큰 5kg는 드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다리를 모으는 것보다 피는 것 자체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 못해요. 못해. 와 아 어떻게 하지 이제. 근데 남자는 또 이렇게 이두 아니겠습니까. 이두인데 또 시간 날 때 지금 팔 운동 해줄게요. 자, 얼굴 보일까요? 얼굴 안 보이네. 딱 하나 둘. 얼굴 안 보여도 돼요. 왜? 내 말소리랑 내 운동하고 있는 거 증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제는 됐는데 왜 안 되지 오늘은? 어제도 안 됐나? 아 스쿼트 할까? 스쿼트? 와 허벅지 미쳤다 진짜. 10개 또 바로 10개 가겠습니다. 스쿼트.
스쿼트. 스쿼트 왜 이렇게 어렵냐?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허벅지만 굉장히 자극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허벅지 키우기보다는 엉덩이 대퇴근인가 뭐 엉덩이를 키우고 싶은데 엉덩이에 또 뭐 런지인가 이게 좋다 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하나 둘 셋 넷 깠다, 깠다, 깠다. 맞나, 이게? 아니, 운동 자세를 잘 모르니까 또, 혹시나 이거 보면서 따라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런 지금 잘못된 자세를 하다가는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이미 망했어요. 사실 전 부상보다는 살을 빼는 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 아니, 일단 다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아, 너무 뚱뚱하다 보니까. 아이씨. 열, 힘들다, 이것도. 아.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 아침에 체력이 다 빠졌어요. 10분으로 됐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